아, 제 종목을 궁금해하셨던 이유가 자꾸 피해서 가시려고 그런다는 얘기가 있네요. 인간 지표. 안 물안궁이래. 응? 안 물어보고 안 궁금하네. 그러니까 제 종목은 뭐 피하셔도 좋은데 이 빅히트라는 책을 보시면 네. 어쨌든 올해 5, 다섯 가지 G로 시작하는 키워드로 그렇죠. 경제를 많이 전망하셨고 네. 그게 아직까지도 유효한 거죠. 그럼요. 아유 네. 이상민 씨 감사합니다. 주말에 친구들에게 몇 권 선물했다는데 이 크리스마스 연말 선물에 정말 좋아요. 빅히트란 책이. 딱 그 디자인도 그런 분위기잖아. 네. 빨간색과 흰색. 근데 참 그렇더라. 이게 심리가 네. 지난주에 부동산 대책 나왔지.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거래가 지금 거의 절벽이라는 거 아니야 현재. 그러다가 주식이 올라 버렸잖아. 네. 책이 잘 팔려. 갑자기. 아, 그 미리미리 좀 저 읽으시라니까. 부동산 정책이 조금 더 일찍 나왔으면 딱 좋았을 텐데. 에? 어쨌든 에. 뭐 읽어보세요. 네. 빅히트라는 인터넷에서 사면은 뭐 10% 할인이니까. 네. 자 그리고 아침에는 운조커피. 네. 점심에는 운조커피. 자기 전에 운조커피. 하루 석 잔 운조커피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 논란의 월요일이죠.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네. 자 오늘 조금 늦었네요 저희가. 네, 네. 그러네요. 출근해야 되는데.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갑니까? 아 제가 원래 부동산 얘기를 좋아하는데 네. 워낙 그 이쪽 페이지 2에는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네. 부동산 뉴스를 거의 안 다뤘었거든요. 네. 근데 뭐 요새 워낙 이슈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자잘하게 자잘하게 정말 자잘한 얘기들만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약간 뭐 수다에 가까운 그런 얘기인데. 아, 오늘은 좀 짜치게 갑니까? 네, 짜치게 하는데 숟가락을 내밀린 거예요? 아, 그렇죠. 요새 이슈 될 때 그냥 아무 주제나 부동산 관련한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네. 그 12월 16일 날 네. 그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때 네. 점심시간 때 좀 나왔는데 네. 정말 말없이 그냥 갑자기 툭 던져버려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주식 관련한 정책은 그렇게 많이 해요. 네.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 마감 이후에 내던가 아니면 예고 없이 내거나 이런 일들을 해요. 근데 부동산 정책은 워낙 길게 가는 거라 그렇게 좀 미리 공지를 하고 충분히 이제 기자들한테 뭐 엠바고를 걸고 설명을 네네네. 한다거나 이런 절차를 거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유독 정말 아무 그 시그널 없이 바로 기습적으로 발표를 네. 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이전에 그 부동산 관련한 정책이 나올 때 정책 나오기 전에 보도 자료가 다 돌아요. 아. 그러니까 말이 엠바고라고 하고 엠바고는 걸리는데 내 책상까지 올라오니까 뭐 그 의미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때 엠바고 지켜주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뭐. 그 대출과 관련한 문제들이 좀 있어요. 언제까지 네. 대출을 막는다 이랬을 때 그 전날 대출이 확 몰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네. 그 이번에 정책 나온 거 중에 그 중요한 얘기는 많이들 다루셨잖아요. 그렇죠. 안 중요한 얘기만 몇 가지 좀 준비를 했습니다. 덜 중요하겠지. 네. 네. 일단 그 P2P 관련한 얘기가 나왔는데 P2P 대출로 좀 이렇게 풍선 효과가 날 수 있다.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에서 P2P 대출 관련해서 좀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발표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생각이 뭐냐면은 야 P2P 대출을 금융당국에서 대응할 방법이 있나? 이거 어떻게 막는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P2P는 뭐 딱히 뭐 담보대출도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러니까 뭐 이게 담보대출이 됐든 신용대출이 됐든 네. 이게 검사도 안 받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게 LTV DTI 제도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를 좀 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 LTV DTI 제도는 금융감독원의 이제 감독 규정으로 돼 있어요. 네. 감독 규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법령, 시행령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위가 있으면 감독 규정이라 그냥 금융감독원장의 그냥 사인 하나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고 뭐 부동산 네. 시장을 막 들썩들썩하게 하는 정책이니까 굉장히 이제 좀 무게감 있는 정책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무게감이 있다라는 거는 뭔가 시행령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렇게 좀 무겁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 근데 LTV DTI는 유독 그 감독 규정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오늘부터 뭐 일주일 단위로 한다고는 하는데 뭐 이번 주에 한 40% 해볼까? 45% 해볼까? 감독원장 할 수 있다고요? 아, 그러니까 그냥 감독원장이 사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은행업 관련한 거라. 네. 사실 P2P에는 적용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LTV DTI 관련해서 그 얘기를 좀 하다가 네. 감독원 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규정이 가볍게 돼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한 정책인데 감독 원장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냐 이게 국토부도 문제가 있고 기재부 금융위 뭐 되게 다양한 부처에 연결이 되는 규정을 네. 어떻게 감독 원장 혼자 결정을 할 수 있겠냐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기본적인 마인드는 저기예요 LTV DTI라는 게 부동산 관련 정책이 아니거든요 전혀 LTV DTI가요? 네, 네. 가계부채 대책이요? 그러니까 가계부채 대책도 아니고 은행 건전성 관련한 규제예요 어 그래요? 예, 이게 은행이 너무 대출을 이렇게 후하게 해주면 네. 나중에 이제 디폴트가 나가지고 돈 떼이게 되면은 네. 이게 은행에 손해 볼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은행이 손해 보지 은행이 손해가 또 너무 손해를 많이 보면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수가 있잖아요. 아, 그래서 금융위에서 하는 거구나. 그래갖고 금융위도 아니고 금감원. 금감원에서요. 예, 금융위는 정부 부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감원장이 사인하는 거란 말이었고, 야 이거 너네 뭐, 야 그래도 LTV 90% 넘어가지 않아? 80%만 해. 막 요 정도 수준의 규제라는 거예요. 어. 근데 그러니까 이제 감독원장이 정하는 거예요. 이게 은행, 야 너네 이거 너무 심한 것 같아. 근데 이게 갑자기 대출이 쫙 올라온다거나 이럴 때 이걸 시장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예. 이거를 뭐 시행령 고친다고 시간 걸리고 법령 고친다고 시간 걸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독 규정에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일종의 오용이라 그래야 되나 남용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굉장히 이제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주요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으로. 예,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감독원 그 당시에 이제 임원 분께서 맞다. 사실 오남용 되고 있는 건 맞는데 거의 그 전 세계 모든 정부가 그런 식으로 쓴다. 전 세계 모든 정부가? 네. 그러니까 아, LTV DTI를? 네. 이게 은행 규정이라서 그냥 은행한테 야 그렇게 하지 마 정도 하는 권고하고 네. 규정하고 뭐 이런 정도인데 이거보다 이제 좀 더 그 거시 안정책으로 많이 쓴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 다양한 툴이 있는데 그 툴 중에 제일 그냥 가벼운 툴인데 굉장히 무겁게 쓰는 별로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 거죠. 근데 그럼 P2P 얘기하다 넘어갔구나. 그러니까 P2P는 그럼 어떻게 이걸 막을 건지가 좀 고민이 좀 되긴 했었어요. 근데 그 일요일 날 정답을 제시했더라고요. 누가 아, 뭐 대책이 나왔어요? 아, 정부가 대책을 내는 게 아니고 P2P 협회에서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를 안 해요? 부동산 대출?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한 대출. 대출을 네. 그냥 P2P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 자발적으로 하지 않겠다. 정부 방침에 따라 자발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 말이 좀 이상하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정부가 할 수 있는 규제 카드가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예. P2P 대표율에 적용했던 카드는 정말 이게 전형적인 그 주먹이거든요. 주먹? 네, 법과 원칙, 규정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원래 공무원이라는 거는 규정에 따라서 일을 하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대책을 발표할 때 P2P 관리하겠다라고 얘기하고서 이상하다. 내가 알기로는 정책 툴이 없는데 어떻게 했을까? 그랬더니 아 P2P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안 하겠다고 합니다. 할 수밖에 없겠죠. 그 뭐 P2P 여차하면 그냥 날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근데 된다고 P2P 생각하면. P2P 협회 가입 안 한 P2P 업체도 많을걸? 근데 그건 통제가 안 되죠. 근데 대형 업체들 중심으로 하겠다는 건데 이게 P2P 업계 입장에서는 지금 P2P 관련한 그 법안이 그 상정 그러니까 저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정책을 조율하고 그런 과정에서 정부의 협조를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항상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좀 느꼈고 법보다 뭐가 가깝다 그죠. 그 내용상으로 보면 어떤 거냐면은 15억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아까 그러니까 대출 용도와 무관하게 P2P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 그리고 9억 이상 대출의 경우에는 심사를 해서 이게 그 주택 관련한 매매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주택 구입 용도의 대출은 취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리고 거기다가 뭐 법인 대출이라든지 임대사업자 대출이 나더라도 주택 매매와 관련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심사를 하겠다.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데 규제 차익을 노린 대출 광고나 홍보를 하지 않겠다. 이게 그러니까 정부가 내놓은 방침 그대로 P2P에서도 적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P2P 얘기가 왜 나왔는지를 살펴보면은 사실 P2P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 전세 자금이라든지 역전세라든지 LTV 이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네. LTV를 40%로 묶어놨잖아요. 네. 그러면 LTV 40%면은 그 굉장히 우량한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LTV라는 게 여러분 뭐 다 아시지만 론 투 밸류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산 가치 그 자산의 가격이 10억이다. 예. 그러면 4억까지만 대출해 주라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건전한 거지. 갑자기 뭐 그 자산 가격이라는 게 뭐 갑자기 반토막 나고 그런 일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자산 가격이 특히 아파트 같은 게 반토막이 났다라는 건 거의 이제 경제 위기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LTV 40이라는 거는 거의 이렇게 손해 볼 일이 없다는 건데 그럼 나머지 60%의 담보가 되게 아깝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담보를 활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P2P 쪽에서 충분히 이렇게 탐낼 만하다. 그래갖고 실제로 P2P에서 그런 걸 조금씩 조금씩 하긴 했어요. 생활자금 대출로. 아, 추가 담보 잡고. 예. 아, 이미 대출 받은 후순위 담보 거에 대해서. 추가로 더. 예예. 근데 사실 저축은행 같은 데서도 그거 하지 않았어요? 했죠. 예. 근데 이게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제도권 금융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좀 규제를 계속적으로 상향을 시켰거든요. DSR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그러니까 들어간 거. DSR은 소득으로 하는 거고 예. LTV 자체로도 많이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상호금융이나 어떤 저축은행으로 풍선 효과가 나지 않도록 보험사 여기를 보통 이금융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여기도 잡아놨는데 P2P가 좀 애매했단 말이에요. 근데 P2P 쪽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네가 해보니까 자기네는 평균 대출액이 커야 5천만 원이다. 아, 5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주택 매매를 합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고 자기네들은 이제 고금리 대출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금리가 좀 높기 때문에 네. 주택 매입 자금으로 쓰기에는 조금 어려울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P2P 대출 같은 경우는 또 만기가 짧아요. 6개월에서 12개월. 이러면은 주택 매입 자금은 뭐 최소한 3년 이상은 그렇죠. 걸리니까 자기네들은 좀 무리다라고 해서 얘기해서 이게 그 P2P를 통한 어떤 그 풍선 효과? 네. 이거는 좀 적을 거다라는 판단이 좀 있고. 근데 업계 전문가들, 그러니까 시장꾼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부동산의 주요 플레이어들 있잖아요. 네. 큰 손들. 그런 분들은 P2P 별로 안 좋아한대요. 기본적으로 그냥. 여기는 뭐, 아유, 전세 끼고 하면 되지. 굳이 뭐하러 이게 뭐 무리해서 그렇게 대출을 받냐. 그리고 P2P 자체를 별로 취급을 안 해왔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거라 P2P로 인한 풍선 효과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라는 거를 하나 확인할 수 있었고 네. 또 하나는 정부가 쓸 수 있는 툴이 굉장히 많구나. 이게 뭐 말 없이 눈빛만으로도 할 수 있는 정책이 있구나라는 걸 하나 느꼈습니다. 그러면 LTV 정책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니까 이제 LTV 관련 LTV DTI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네. 사실 LTV 정책이 부동산 규제로서 굉장히 유효한지가 검증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네. LTV DTI 제도는 굉장히 그 경기에 순응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게 네. 좀 말이 좀 어려운데 LTV 제도가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국면에서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LTV를 낮춰도 예, 그러니까 LTV가 40%라 그래도 네. 집값이 10억에서 20억이 되면은 대출 한도가 두 배가 되잖아요. 비율이니까. 예, 비율이니까. 이래 가지고 LTV 제도가 그렇게까지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검증된 건 없어요. 근데 물론 이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LTV 제도는 굉장히 중산층 이하에게 불리한 제도예요. 제도 자체가. 왜? 이게 그 현금이 많거나 다른 수단으로 레버리지를 할 수 있거나 자산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LTV 제도가 굉장히 무력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기존에 자산이 있는 사람에다 LTV를 묶어놔도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국면에선 추가 대출 한도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LTV 제도가 크게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런데 네. 어느 쪽에 제일 불리하냐면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불리해요. 청년들은 기존에 가진 소득이 없고 자산이 없기 때문에 DTI를 적용하든 LTV를 적용하든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리해져요. 그래갖고 이 정책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부동산 정책을 펴고 있는 것 중에 그 제일 간과하고 있는 거 사람들이 잘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다주택자라든지 투기꾼을 타겟으로 한 정책이라고들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굉장히 중산층과 중하층까지도 포괄하고 있는 정책이에요. 그리고 이 정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부분은 네. 1주택자라고 해서 투기적 수요가 아닌 것이 아니고 2주택자라고 해서 투기적 수요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1주택자도 투기적 수요일 수 있고 예. 2주택자, 3주택자라도 투기가 아닐 수도 있다. 뭐 그 얘기는. 그 얘기는 아닌데 네. 1주택자건 아니면 그러니까 1주택자 중에서도 전세 끼고 사는 사람이건 투기적 수요라고 자기가 투기적 수요가 아니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실수요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그 사람들이 내가 투기적 수요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 예를 들면 이전까지 무주택자로 있다가 아파트값이 쫙 올라가는 시점에 불안해서 뛰어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투기적 수요가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실수요자라고. 1주택이라도. 무주택이라도. 무주택이라도. 예. 네. 그럼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나는 그냥 주택 하나 있는데 그냥 난 전세 살고 그냥 주택 하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나는 실수요자고 1주택자인데 내가 어떻게 투기적 수요자냐. 그게 아니에요. 원래 부동산 시장에 가격 상승을 보고 베팅을 하는 쪽은 무조건 투기적 수요로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주택의 투기적 수요자들은 생각보다 숫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물꼬를 틔우는 거는 그쪽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부동산 가격을 크게 올리는 거는 1주택자라든지 아니면 전세끼리 1주택자 아니면 무주택 상태에 있다가 1주택으로 넘어가는 그 사람 개체가 많기 때문에 그 개별 수요라고 해도 개체. 굉장히 크게 넘어가요. 그럼 정부에서는 이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할 때 다주택자만 잡으면 될 것 같잖아요. 그걸로 계속 실패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나오고 있는 정책들은 큰 틀에서 이미 많이 잡았어요. 전세 대출을 거기도 잡고 뭐 1주택에서 2주택 넘어가는 사람들도 잡고 그러니까 이 지역 자체를 잡음으로써 중산층 이하까지도 다 포괄해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잡혀 있는 상황이 있는 거고 거기다 이번 대책의 특징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 기존에 나왔던 정책으로 이걸 웬만한 건 다 그렇게 막아놨고 이번 정책은 전혀 이렇게 그 사람들이 크게 화를 내거나 크게 신경 쓰거나 할 필요가 별로 없어 보이는 게 15억 이상 주택에 대출 안 해준다는 게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왜? 아니 뭐 15억 이상 주택을 뭐 제가 구매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유 그게 뭐 그러, 안 그런 사람 많지 왜. 이게 마포에 30평도 다 10억 넘어가던데. 15억 이상 되는 정책이 주택이 전체 주택을 계산을 했을 때 네. 종부세면 9억 이상이거든요. 네. 이거 대상으로 해도 한 2.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책 하나하나에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정책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번에 그 대책이 나왔던 거는 전체 부동산 가격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 부동산 시장은 안정됐다라는 말을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야, 우리 동네 집 다 올랐는데 무슨 소리냐. 근데 실제로 여론을 주도하는 쪽에서는 마용성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은 뭐 지방을 비롯해서 서울 변곽 외곽이라든지 이런 데를 같이 있게 보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좀 플랫하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대책의 특징은 딱 15억 이상 되는 9억 이상 되는 요 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규제를 강화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인 정책에서는 부동산 시장 전체로 일반 수요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놓은 정책이 기존까지 계속적으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거고 네. 최근에 나온 얘기는 저는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두더지 잡기 게임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튀어 오르네. 튀어 오면 때려. 그러니까 왜 때리냐? 이게 큰 틀에서 뭐냐? 그게 아니에요. 단기 시장 정책. 여기 오르면 때리고, 오르면 때리고. 강남 올랐다? 때렸는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됐는데 그 당시에는 분양가가 오르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길래 때렸는데 안 먹히니까 이번에 더 올랐는데 9억 원 15억 원 여기다 또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단기 정책하고 중장기 정책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단기 정책은 어디가 됐던 그렇게 할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리고 방법은 툴은 아까 팔을 비틀어서라도 줄인다는 거. 이 정책이라는 거 봐야 되고 그럼 중장기 정책에서 이 수요를 뒤로 밀어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입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을. 일반 사람들은 그럼 어떤 걸로 기대하고 있느냐. 수도권 중심으로 30만 호 이상 공급 정책 쓴다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주택들이 실제로 공급이 되는 시점까지 좀 기다려달라. 이게 사실 그 수요 분산 시간 분산의 차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이해하실 때 15억이라고 뭐 주택이 되게 강화된다 족부세가 강화된다 그러면은 일반 수요자들도 굉장히 겁내요. 나는 9억 원 되려면 한참 멀었는데도 겁내고 10억 원 되려면 15억 원 되려면 굉장히 겁내 그러니까 아직 멀었는데도 겁내는데 정책의 특성상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정책이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튀는 놈은 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튀는 놈이 혹시 선도를 안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이 침체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아니, 좀 그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은 이제 15억이나 9억 이상 혹은 15억 이상을 두더지가 툭 올라오면 때린 거지 예, 예. 나머지 뭐 6, 7억짜리 뭐 이런 것들은 하등 그 제약을 한 게 없으니까 예. 뭐 대중들은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죠. 아니죠. 대중은 이미 잡아놨다는 거예요.
안정화 시켜놓게 잡아놓고,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중기 단기하고 중기를 좀 구분해가면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공급 없냐 공급 없냐 비판하지 말고 공급 없는 건 이 시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공급 시점을. 근데 그 공급 시점은 한참 뒤에 찾아오잖아요. 뭐 신도시 한번 개발하면 15년 20년 걸리는데 그럼 이런 부분에서 뭔가 그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가는 시점과 단기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시점을 구분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정책은. 그러니까 이제 다시 앤스톰님이 이렇게 썼네요. 그래서 정책이 잘 됐다는 겁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번 정책이. 그러니까 정책이 잘 됐냐? 그러니까 정책을 이번 정책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번 정책 이번에 나온 것만 볼 거냐, 아니면 그 전에 패키지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정책을 볼 거냐 할 때 이 정책 하나만 볼 필요가 없다.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에 있었던 정책을 같이 설명드리고 제가 LTV DTI가 처음에 어떤 규정으로 만들어졌는지 그것부터 설명을 드린 이유가 이 정책의 성격 자체가 이번 시장의 정책은 강남 3구 마용성 여기 뭐 15억 여기 넘어가는 쪽에서 시장에서 이렇게 좀 핀다. 그럼 때렸다는 거예요. 안 잡히면 또 때릴 거라는 거고. 예, 또 때릴 거라는 거고. 그리고 보유세 이거 뭐 지금 단기에 올라간 거 가지고 뭐 저 정도는 낼 수 있지 않냐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조금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 내년 후년 넘어가면 두 배 세 배 뛰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무서운 정책이 진행되고 있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예. 나는 내가 사실 별로 보유세 많지는 않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나는 1가구 1주택인데다가 10년 이상 그 집에 사니까 감면을 받아서 그렇다네. 그렇죠. 아니 나는 그걸 몰랐지. 나는 양도소득세나 10년 이상 사면 장기 보유 그걸 하는 줄 알았더니 보유세도 감면해 주더만요. 보니까 종부세 이런 거. 그런데 내 친구가 아는 친구는 아파트가 두 채 있어 강남에. 네. 완전히 멘붕 와가지고 저녁에 저 송년회 때 만났는데 엄청나게 된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지금이지만 내년 후년 넘어가면은 그 정책 좀 복잡한 툴을 이용하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네. 정말 두 배, 세 배, 그러니까. 두 배, 네 배, 여덟 배로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야, 그거 뭐 15억, 뭐 그거 큰 문제 돼? 9억 문제 돼? 그 문제가 아니고 종부세가 만들어진 구조, 그리고 지금까지 수요 잡아놓은 거, 이런 거 생각하면 그게 만만치 않은 규제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네. 그럼 지금 때리고 있는 정책은 사실 되게 감정적인 정책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값을 잡아야 된다라는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보냈는데 그런데 튀어? 그러면 우리는 좀 더 승캐를 계속 쓸 거야. 라는 거를 계속 시그널 내고 있고 아까 P2P 말씀드렸던 거는 팔 비틀어서 하는 정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나온 정책 중에 전세자금 대출 관련한 정책이 있는데 이것도 팔 비틀어서 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정책하고 이번 정책의 차이가 뭐냐면은 딱 한 가지 서울 보증보험. 이게 뭐냐면은 전세 대출을 받으러 가면 주택금융공사는 허브에서 보증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다들 그냥 무시했어요. 야 전세자금을 어떻게 규제하냐. 야 그거 안 되면 서울 보증 가서 받으면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서울 보증이라는 데가 정부 지분이 거의 100%인 회사예요. 그래도 어쨌든 민간이잖아요. 근데 민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책으로 안 돼요. 네. 정책으로 서울 보증도 이제 앞으로 전세대금 대출 하지 마세요. 이게 안 돼요. 근데 이번에 딱 한마디 써놨는데 협조 요청을 하기로 했다. 하란 얘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까 계속적으로 반복했는데. 그 CEO 정부에서 내리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정말 오르는 거 되게 감정적으로 막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정책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을 버는 차원으로 보시는 게 맞다. 보유세라든지 공급에. 예. 그리고 이쪽 수요단에서 네. 아까 무주택자나 일주택자가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진입하기도 어려워요. 그 효과가 있을 거란 얘기네요. 중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권 기자 얘기는 그 요번 대책만 보지 말고 예. 뭐 18번인지 4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쭉 이번 정부 들어와서 나온 부동산 대책이 계속 켜켜이 쌓여가지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 잡힐 거다. 예. 그러니까 안달해서 지금 막 정부 정책하고 반대로 가는 어떤 그런 부추김에 넘어가지 마라. 예. 이런 얘기는. 예. 그리고 좀 이거는 제가 이거는 약간 뇌피셜 같은 건데 굉장히 리스키한 그 상황이에요. 네. 어떤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네. 정말 그 강남 부동산만 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면은 사람이 불안 심리를 가지게 되고 우량 자산으로 몰리는 현상을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전체 부동산 시장 중에 제일 안정적인 데가 어디냐 그럼 강남으로 몰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수요가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딴 데 못 가는 거지만 그럼 돈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더 강남으로 몰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는 어떤 부동산 자체의 특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는 현상하고 같이 엮여져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현상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복지 국가들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네. 덴마크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그 영국이나 이런 데도 런던을 중심으로 많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단순하게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의 문제가 아니고 양극화 현상하고 같이 딱 불거지면서 도심은 버블 비슷하게 올라가는데 버블이 아니고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몰려가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 시장이 다 초토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 그나마 있는 돈까지 글로 다 똘똘한 한 채가 더 집중된다. 예. 그러면 오히려 진짜 이게 부동산 시장 안정이냐 부동산 시장이 오락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중장기적인 대책이고 단기적으로는 어디를 강남을 잡을 것이냐 말 거냐가 단기적인 정책이라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아예 부동산 시장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네. 들면은 1인 가구가 2028년 되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기 신도시에서 4인 가구 기준으로 뭐 한 뭐 몇십만 호를 전았을 때 1인 가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면 그 집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시 강남 혹은 마용성이 되네. 그럼 다시 그쪽으로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정말 초단기로 보고 그다음에 중기로 보고 장기로 봤을 때 이거를 같이 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필요가 좀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뭐 경제 매체나 이런 데가 뭐 아니 뭐 오늘 대출 받으려 그랬는데 막혀서 뭐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들도 뭐 중요하죠. 굉장히 안타까운 저보다는 좀 안타까울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얘기를 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그 글로벌 시장에서도 굉장히 이상한 현상들 많이 나타나거든요. 뭐 덴마크 이런 데는 네덜란드 이런 데 LTV 100% 넘게 줘요. 돈 없이도 주택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아 이거 짧게 한 가지 안 됩니다 이제 준비하려고 했는데 말았던 게 그 단기 정책이고 굉장히 감정적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 청와대 그 참모진들 집하르라 그런 거. 근데 그것도 오죽하면 그런 정책까지 나왔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되게 안타깝잖아요. 이게 뭐 은성수 금융위원장 자기 서울 버블인 것 같아서 하나 매각한다 그러면서 서울 집은 냅두고 세종시는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단기 정책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이제 어떤 한계라고 보이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지는 단기 정책의 특성상 이런 네. 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하시죠.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아, 우리 권 기자님과 함께 아, 이번에 1216 혹은 뭐 1216 그 대책을 포함한 뭐 LTV, DTI 등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서 한번 쭉 짚어보는 좀 덜 중요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뭐 중요한 거 다 나온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얘기.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